저는 서울 자면초등학교 4학년 임동준입니다. 저는 담임선생님의 소개로 이 공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 꿈이 건축가여서 공모전을 좀 더 흥미롭게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이 공모전의 주제는 틈새 건축입니다. 저는 항상 친구들과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작은 공간을 저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색다르고 세상에 없는 공간으로 상상해보았습니다. 이곳은 우리들만의 비밀 공간인 나무집이 있고 건물 사이를 연결한 옥상 놀이터가 있습니다. 저의 아이디어에 공감해주시고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꿈인 건축가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.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화이팅!